네, 복화 2의 11에서 어떤 거 배웠나요? 아이들. 뭐라고? 아이들. 아이들? 어디에 뭐가 있다라고 뭐 이런 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오케이. 그래서 서있고 열어보자. 나와라. 박서이. 어디였어? 어, 여기 있네.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Child. Child? 어떻게 쓰죠? C-H-I-L-D. 오케이. 그리고 얘는 child라고 읽지 않습니다. child라고 읽어야 돼요. child. 맞습니까? child가 아니고 child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공원? Park. P-A-R-K. 오케이. 계속해서? Look. Look. 이고요. 계속해서? Until. 뭐라고요? 오케이. 서희는 듣고 따라서 읽기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듣고 따라 읽기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죠? 스펠링은 어떻게 되죠? A. A. 잘 모르겠다. 계속해서. Boy. Boy. P-O-Y. 오케이. 계속해서. 잠깐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럿이 있다. They are. They가 아니고 there. There are. There are. 하나가 있으면. There is. There is. 그래서 they하고 발음 구분하세요. There are, there is. 계속해서 어디 어디에. At. At. 그럼 그 공원에. At the park. At the park 하면서 전에 많이 만나봤죠. 오케이. 많은. Many. Many. M. A-N-Y. 오케이. Many boy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Many boys 해야 되니까. Many 뒤에는 항상 셀 수 있는 것을 여럿의 형태로 S나 ES 붙이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어린이들? Children. Children. C-H-I-L-D-R-E-N. 오케이. 그렇죠. 이게 바로 특이한 점이 뭐냐. 어린이는 뭐라고요? Child. Child.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다? I 소리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I는 무슨 소리 내고 있다? E 소리 냅니다. Children, Child. 그리고 또 다른 특이한 점은 보통은 이렇게 S 붙여서 여럿으로 하는데 child는 child를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럿일 때는 아예 단어의 모습이 이렇게 바뀝니다. children이 된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I 한 명은 뭐라고 하는데? child. child라고 하는데 여러 명 두 명 이상은? children. children이라고 한다는 거. 여기서? playground. playground. P. A. P-A P-A 그 다음 뭐? L-Y 그 다음에 G R O-U-N-D O-U-N-D 펠리그라운드가 아니고요 플레이를 만들어줘야죠. 시험지에 똑바로 썼는데 정확하게 모르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단어 얘가 뭐라고요? Child. Child.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nother죠.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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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other. On other 입니다. Another. 또 하나. Other. 그렇고요. 그 외에도 playground spelling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총 세 가지가 자 그러면 단어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11 오케이. 그래서 Look, it is a park. It is a park. Look, it is a park. 오케이. 그래서 look은 없다 치고요. 오케이. Okay, a park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입니까? 어디 그랬는데 공원. 공원에면 어디죠? 공원에가 아니고 그냥 공원인데요.
무엇? 무엇이니 공원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ere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is it? What is it? 그거 뭐니? What is it? 그거 공원이야. It is a park. A park. 하나의 공원. 무슨 시예요? 이름시죠. 이름시면 who 또는 what에 대한 대답이지 where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At the park는 무슨 뜻이야? 공원에. At the park는 뭐에 대한 대답이냐?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디? 공원에. 무엇? 공원. 구분하세요. 오케이. 공원이다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남자 한 명이 있네요. There is a boy. At the park. 어디에? At the park. There is a boy at the park. Okay. 그래서 a boy 안만 길어봤자 남자아이.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러면 he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is. is죠. 그래서 여기에 한 명이 있으니까 is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가 있다. There are 말고 there is a boy. 남자아이가 있다. There is a boy. 됐습니까? 그래서 공원에 남자아이가 있답니다. 오케이. 또 다른 공원인가 봐요? It is a park. It is a park. It is a park.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it? What is it? 그거 뭔데? It is a park. 그거 공원이잖아, 바보야. 오케이. 그래서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The park. 이번에 children 안만 길어봤자 they? they죠. 여럿이니까 they죠. 그러니까 they랑 같이 비슷한 비동사는 are. 그래서 there are 써야 되는 거예요.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공원인가 봐요. It is a playground. It is a playground. Look. It is a playground.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요? What is it? What is it? 공원이 아니고 이번에 운동장이네요. Look, it is a playground. They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They가 아니라니까요? They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됐습니까? They are children. 이렇게 하면 그들은 어린이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There are라고 해야죠. There are 해야지 뭐뭐들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It is on another. On other. On other. Playground. It is another playground. It is another playground. 계속해서 another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또 다른 한 개를 얘기할 때 추가로 뭔가 아 하나 더 있네 할 때 another 씁니다. Another playground. It is another playground. 오케이.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그렇죠. 근데 시험 문제는 그냥 the playground라고 써놨어. at이 있어야지 그 어디에가 됩니다. At the playground.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됐습니까? 자, 그래 총평 해보면 단어는 아까도 child, children 그리고 소위 듣고 따라서 말하기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장에서는 another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고요. 그니까 그 다음에 어떨 때는 at 썼다가 어떨 때는 at을 안 썼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at을 써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Thank you.